등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을 넓게 해준다고 알려진 머리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풀 계열 운동. 등을 두텁게 해준다고 알려진 앞에서 뒤로 당기는 로우 계열 운동. 봉중이님이 몸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로우 계열 운동을 할 때 그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셔서 그립 너비에 따라 등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건입니다. 시티로우나 바벨로우 같은 로우 계열 운동을 할 때 좁은 그립은 광배근 상부섬유 및 하부섬유까지 고르게 잘 사용됩니다. 하지만 팔을 45도 정도 벌려 넓은 그립으로 잡으면 광배근의 상부 근섬유는 잘 사용되지만 하부 근섬유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근섬유가 주도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팔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 팔을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은 그립에서는 광배근의 상부 근섬유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좁은 그립은 광배근의 하부 근섬유를 집중적으로 발달시키기에 유리하고 그리고 넓은 그립은 상부 광배근 및 승모근 발달에 유리한 그립으로 두터운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그립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 유튜버의 근전도 실험을 보면 좁은 그립은 광배근을 더 활성화시키고 넓은 그립은 승모근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5% 내외로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완전한 고립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동작은 여러 근육의 협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립뿐만 아니라 머슬 마인드 커넥션, 즉 내가 키우고 싶은 근육에 집중하여 그 근육을 최대한 동원시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광배근 하부를 발달시켜 위아래로 꽉 찬 등을 만들고 싶다면 좁은 그립으로 잡고 광배근 하부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하부 근섬유의 수축과 이완에 집중! 수축, 이완, 등의 중부를 발달시켜 두툼한 등을 만들고 싶다면 45도 정도의 넓은 그립으로 잡고 날개뼈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중부 승모근이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을 느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 모양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그리고 언더냐, 오버냐는 등 근육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언더그립일 때 이 두근이 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립 너비에 따라 자신이 편한 그립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좁게 잡을 때는 언더로, 넓게 잡을 때는 오버로 잡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시청, 구독과 좋아요!